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그 엘리란 친구의 다음 무대를 사실은 되게 보고 싶어졌어요. 아, 네, 저는 똑똑하고 용감하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이제 티아라 이제 최순 송아름 씨를 봤는데 어떤 거를 평가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무나 이런 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근데 티아라를 그냥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뭐 노래하는 거나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말이죠.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예 2라운드 진출자를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 친구가 다음 거 보고 싶긴 해요, 엘리란 친구. 근데 저 두 친구는 이따가 솔직히 무대도 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 이제 퍼포먼스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보내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자, 2라운드 진출자. 자, 김유건하고 문자가 떴거든요. 예. 예. 최순 송아름 대 우리 에일리. 자, 아우 야, 이거 참. 이 괜찮네요. 예. 예. 아, 좋은데요? 네. 네. 자, 과연 어느 쪽에 손이 올라갈지요. 승자는요? 승자는요? 볼까요? 예, 자 현재까지 시몬 에일리 2라운드 진출권 획득. 자, 1라운드 이제 세 번째 대결 남아 있죠. 네. 예, 지목할 팀 보여주세요. 자, 1라운드 세 번째 대결. 이거 먼저 기회를 잡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중요하거든요. 예, 기선 제압이 예. 중요하거든요. 아, 김장원 그리고 오브라더스. 예. 자, 지금 저. 뭐 인원수로 보나 또 음악적인 또 색깔로 보나 예, 굉장히 좀 대단한 팀인데 그렇습니다. 자, 어떤 팀을 지목할지 저희가 좀 만만한 팀을 지목해야 되니까 딱 집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해하시지 말고요. 네. 가수분은 박명수 씨 팀. 아,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 형님. 오늘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김정은 예. 씨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네. 마리 연습생이 지금 20년 넘게 연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벌써 보기에도 음악이 예. 음악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 잘 대중적으로 퍼지지 않는 음악들을 추구해요. 오. 무조건 신나는 음악, 락커빌리. 아, 락커빌리. 아. 좀 준비하셨습니까? 야, 재밌는 거 하나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한번 불살라 보자. 그래서 따라 나왔죠. 아, 팀에서 혹시 보컬은 아니시죠? 보컬입니다. 보컬. 아주 음색이 독특하신데. 그러니까, 예. 독특하신데요. 예. 저런 분들 저렇게 평상시 목소리가 저런 분들 보컬로서 어때요? 딱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저런 분들이 또 굉장히 고음이 많이 나오세요. 아하. 고음이 정말 잘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났어요. 노래 한번 조금만 들어볼게요. 목소리 칼라라도. 저는 뭐 요즘에 그 크게 유행하고 있는 뭐 맷다운 고음, 뭐 맷다운 점 그런 게 네네. 있잖아요. 예. 저 따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좀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래요. 예. 7단 평음 어때요? 예? 7단 평음. 7단 평음. 7단 네. 평음. 오, 이거 오, 기발한데요. 땡기는데. 거. 예. 땡기는데. 예. 한번 해 볼게요. 예. 예. 오! 우와. 이야! 야! 이야! 우와! 오, 대단하네. 아니, 7단 평음. 아, 김정훈 씨. 김정훈 씨 대결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혹시 파리넬리 됩니까? 파리넬리? 아까 고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왔다 갔다 예. 해줘야죠. 정차 있는 거 싫어합니다. 오, 야. 우와. 대단합니다. 야. 밀어주면 하네요. 오브라더스. 예. 아, 그런데 사실은요 아닙니까? 수적으로도 굉장히 좀 초라하고 예. 이쪽 예. 예. 사실 분위기가 다들 음악 쪽으로 가니까 이거 뭐 예. 괜히 뭐 꽁 타려고 나왔다가 예. 분위기가 이게 좀 예. 리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권영기 군은 예. MBC 공채 개그맨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동기가 누구예요? 동기들이 다 잘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저주받은 기수. 예, 예, 예. 예. 권영기 군은 저 개그맨이지만 예전에 락도 했었고 노래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요? 제가 이번에 저 뭐 트롯 가수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위탄에 나가서 100위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사랑했던
기억이. 이 노래도 조금 지나치네요. 자 일단은 제가 소개하자면 그 저 옆에 계신 분도 네. MBC 공채 제 후배고요. 예, 예. 정재범 군이죠. 네. 예. 자 일단 알았어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있어봐. 일단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을 뭐 20년 30년 했잖아요. 그죠? 이 친구 오늘 만났어요.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 그리고 아, 예. 일단 옷 색깔도 카페트랑 색깔이 똑같아요. 어. 존재감이 없어요. 예, 존재감이 없어. 하지만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1등을 줄 겁니다. 아, 대단한 예. 재능을 갖고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아. 예. 이 무대를 통해서 1등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박명수를 뒤에 업고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쟤도 실력이 있는 친구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 권영계 씨 사장님이시잖아요, 박명수 씨가. 그렇긴 하죠. 예예, 예. 그렇긴 하죠. 네네, 예. 사장님입니다. 예.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나요? 다른 어떤 뭐 작은 기획사나 대형 기획사나 이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들은 저희는 안 받고 있어요. 차량. 아니 그런 중에. 걸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차량, 헤어, 메이크업 뭐 다 그냥 없어요. 아, 다 그냥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아니 뭐 아니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가 사무실 뭐가 필요해? 전화기 안 되면 되지. 일 들으면 와 일 들어왔다 녹화해라 이러고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 예, 아니 사실요 그래가지고 예. 뛰쳐 나간 사람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정석권 씨가 나갔잖아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일단은 박명수 씨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사무실부터 차리십시오. 그래 사실 네. 오늘 저 권혁이 싫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웃음을 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재능을 테스트 받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대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좋다. 하지만 결과는 예. 너무 쉽게 판단하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1라운드 네. 자 김장훈 팀 대 박명수 팀 하나 둘 셋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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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한다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며 행복히 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이제 비날럭 준비하러 굿
어우 장난 아니야. 이거 좀 무리수야. 이게 약간 장난하네. 이게 약간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잘해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국화 내일은 장미꽃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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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가 잠이 들겠지 그렇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바닥에 불이 났어 정신 나간 우리 다섯 나 오랜만에 물 만났어 물고기인 줄 알았어 매력이 넘쳐 스타일 멋져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이런 남자들 만나봤어 스웨임 우린 바람 네, 아, 두 팀의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예, 뭐 김다나 씨까지 다 때려놓네요. 거성 엔터테인먼트 총출동이에요. 예, 예. 일단 뭐죠? 뭐 또 나올 사람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아 이제 없죠. 예, 예, 예. 진짜 없어요. 난 맹세예요. 주말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 없어요. 다 때려놓았어. 아, 정말 없어요. 여기 뭐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불허전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명성으로만 듣던 것을 오늘 직접 이렇게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심사위원분들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두 팀 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브라더스 팀과 김장훈 씨 공연에서는 정말 요즘 듣기 힘든 그런 60년대 밴드 사운드 음악이 나왔잖아요. 되게 빈티지하고 미니멀한 이런 밴드 음악이 나왔는데 요즘 많은 밴드 음악에서도 이런 음악은 보기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신선함 쪽에서 되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박명숙 씨와 권영기 씨는 권영기 씨의 보컬에 대한 트로트부터 그런 트렌디한 음악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무 기대보다 너무 뛰어나셔서 두 팀 다 너무 놀랐어요 보면서. 어허 그래요. 박명수 씨하고 권영기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 권영기 씨의 뛰어난 보컬 능력과 그 자질이 너무 그 사장님이 못 알아보시.